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재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가난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세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두 가지 택함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은 은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자로 택함 받은 은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제에서 변화된 박해자 사울 이 담의색 사건으로 사울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제 우리에게도 영적 담의색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배와 정식기도를 통해서 매일 영적 담의색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즉시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시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즉시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즉시로 전도성교에서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제 24를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준비된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였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또 세례를 주고 팀 사역을 했죠. 이 이후로 사울이 이제 눈이 밝아지고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이 아나니아가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팀 사역을 했느냐? 우리도 이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겠죠. 이첫 번째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 마귀 권세에게 드신 참 왕,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신 참 이제 선지자로 오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두 번째는 부활하셨다. 세 번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신다. 그세 번째는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이 다섯 가지죠. 결국 재림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이제 부활이 다 보장돼 있고 상급 심판량에서 달려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팀 사역을 해준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이제 3오직의 완전 결론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보다 사실 아나니아가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어떻게 바울이 세워질 수 있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사운드 여러분이 이제 지역 보고마. 2377을 보고 말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고 그리고 중요한 일꾼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고 3 1조 3운동의 주역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서 이 애굽의 내려가는 인본을 썼다가 이제 부끄럼 당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생긴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 응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 없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고천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임본을 썼던 아브라함은 결국 다시 가난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허사라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나고 열매가 나지만, 불신앙은 최악의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했던 그 선택의 결과는 굉장한 고생이었죠. 먼 이국땅을 그리고 굉장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허탈함만 남은 것입니다. 불신자들 앞에 조롱당하고 자기 아내를 내주게 되고.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다 헛수고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히 산것 같은데 결국은 원점 인생이라는 거죠. 돈도 많이 번것 같은데 돌아보면 하나도 없죠. 다 하나님이 뺏어 가시니까.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도 잃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제자리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면서 때를 쓰고 그렇게 집을 뛰쳐나갔던 탕자 이 탕자가 육신의 동기로 가득 차가지고 그 자기 유산 가지고 그렇게 허황 허황 방탕한 생활을 했는데 결국 남은 게 뭡니까? 아버지의 뜻과 전혀 방향이 안 맞으니까 시간 잃었죠, 돈 잃었죠, 친구 다 잃었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제자리로 온 거예요. 이제.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절대로 시행착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값비싼 수업료 내고 헛고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하나님께 방향 맞춰 나가는 길이. 어리석게 보이고 아무 열매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에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불완전한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내줬습니다. 참 그게 참 말이 됩니까? 네. 그리고 불신자 바로왕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죠.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아주 잘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굉장한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다시 갈대우르로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제갈길갈 갈 수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처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가난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절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 드린 거죠. 우리 성 모든 예언의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넘어지셨습니까? 나에게 혹시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과거가 있습니까? 이제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예배를 회복함으로.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래서 이제 예배 회복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 기다리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절대로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쳐서 방황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므로 모든 것을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믿음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일행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있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스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가정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갈등이 생긴 이유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간의 다툼이 일어났는데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가난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서로 갈등하면 불신자들은 옆에서 구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문을 막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그롯드가 아주 버릇을 아주 고쳐놔야 되겠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은 갈등을 방관하지 않고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했는데 그첫 번째가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로 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우리 다투지 말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존심을 다 버린 것입니다. 한참 어른이 아랫사람을 먼저 이렇게 다가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로색의 한마디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 따지려면 얼마나 따질게 많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다음세 번째 뭐냐? 중요한 한마디로 갈등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 팔자례 보면 뭐라고 나왔죠?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이건 이제 언약적인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 가족이다 이 말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투지 말자. 목자끼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의 갈등.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갈등 성도 간의 갈등, 이 모든 갈등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아닙니까? 이 한마디로 다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존심을 다 버리고,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 자존심을 다 버리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도 비판하고 정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가족 간의 구역에서 지역에서. 또 기관 부서에서 갈등이 있다면 이제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고 따지지 말고 복음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려고 했던 모든 사탄의 계계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도 살고 내가 먼저 살잖아요.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불신자들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3인 1조로 우리 장결자와 전도 대상자들도 먼저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교구의 날과 또 지교회 당의 날을 이제 보냈습니다. 어, 저도 직회당에서 우리 어, 장결자 또 전도 대상자 분들을 초청하고 또 이렇게 함께하면서 이 사단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한 분은 완전 불신자인데 이번에 복음 받고 이제 교회에 오게. 딱 다해놨는데 그 저도 만났어요. 그렇게 원리스 캠프 때다 와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막 하나 되는데 했는데 그분이 못 왔다 그러더라고. 왜못 왔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못 왔다. 이제 다리 이제 남은 오신다고 그렇게. 그리고 한 분은 멀리서 오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동네 다 왔는데 못 찾아 다시 돌아갔대. 그래서 야. 이렇게 막, 그리고 애기 있는 엄마들은 애들이 다 감기 걸려 버려서 다 묻어서 "야, 이렇게 사다니, 또 바라" 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역마다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사랑을 쏟고,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흑암을 무너뜨리면서 다 살리는 복음에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인번수고 잔머리 굴렸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믿음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회복한 거죠. 그 믿음이 뭘까요? 아 나는 할수 있다. 이게 믿음일까요? 아 그게 아니겠죠.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렇지만 아무리 부족한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되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이제 내 머리 굴리 잔 머리 굴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미 믿음을 다 갖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 이 새벽에 우리 오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조금만 방향 맞힌다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실수했어도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처럼 실패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고 발판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선택입니다. 왜냐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 따라서 강단의 말씀 따라서 교회의 방향 따라서 믿음의 선택을 한다면 내가 굳이 고난 당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배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가셔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영적 상태가 변화되게 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이것이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뇌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울증이다 뭐 마약 여러 가지 중독이다. 그 다음에 어떤 영적 문제다. 이런 게 전부 뇌가 망가져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격 괴파하다 이런 게 전부 내가 뇌가, 뇌가 망가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이 뇌가 치유되게 되고 영적 치유가 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선택과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먼저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이 죽어가는 현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3인 1조 3운동의 주역이요, 영적 파수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